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당신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68돌째 즈음하여 우리에게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위업의 계승자이시며 조선노동당의 수반이신 당신의 과감하고 정확한 영도 밑에 형제적인 조선당과 국가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과 조국보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계속 이룩하여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보다 강화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적이고 동지적인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2023년 3월 24일 비엔티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신 다섯 돌째 즈음에서 그에게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 사회 명예리사 최동문이 24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에 댄 예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굴지의 대규모 기계 제작기지 우리용성기계 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이름 떨치며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대형기계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실 원대한 구상을 나누시고 1959년 3월 25일 공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공장의 책임을 끄는 위대한 수련님께 이 국가에서 큰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5 내지 6m짜리 타닝반을 한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무거운 심정을 안으신 채 박판 가공 직장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혁명깎이 반, 벌반을 비롯한 단농 설비들을 아변기 배투에 가져다 붙이고 양옆에서도 깎고 위에서도 깎고 있었는데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개미가 뼈다귀를 깎아먹는 시기라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농이 대형 타닝반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명성기계 공장에서 대담하게 자체로 8m 타닝반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라고 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성기계 공장은 기계를 낳는 어머니 공장입니다. 라고 크라크 믿음까지 안겨주셨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기름 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라고 동무들은 그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도 해주시면서 친오보이 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령성의 노동계급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었던 8m 타닝반 제작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당시 전문 설계 일꾼들은 애국산 6m 타닝반 설계를 번따르고 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설계원이 설계를 자진하여 맡아놨었습니다. 기사도 기수도 아닌 이 설계원은 1200여 매에 달하는 설계 도면을 불과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령성 노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전통이고 기풍이고 일본세입니다. 이나날 의령성의 노동계급은 기술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타파하면서 자체 힘으로 천여 개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완성해서 1959년 8월 14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첫 대형 공작기계인 8m 타닝반을 훌륭히 만들어내고
리오니오 3,000톤 프레스도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농업 부문이 절실한 필요한 대상 설비 과제를 우리 경희하는 의원님께서 통째로 우리 영성이 노동계급들에 맡겨주셨는데 우리 영성이 노동계급들한테는 어제 경희하는 의원님 그 믿음 간절한 의무밖에 없습니다. 정말 혁명을 하자면 대담서 있습니다. 수련님 교실을 받들고 8m 탄핵반을 자체 힘으로 단 5개월 동안에 만든 전세대리 투쟁 기품과 일본세를 그대로 본받는다면 무조건 당이 정해준 기간 내에 질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평안북도 설계연구소 창립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도당위원회 비서 김태성 동지, 연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기념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봅시며 각 도들의 설계기관들을 창립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언급한 다음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 아래 강화 발전되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연대를 맞이하게 된 연구소의 모든 일꾼들과 설계가들이 사회직원 소리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건축의 발전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의지 않고 각지 청년들이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신으로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무장해가며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철도성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거룩한 좌옥이 오려있는 대용단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자들은 대용단 혁명 전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다음 류역사적인 조국 진군의 길에서 일제 침략자들을 무리로 쓸어버린 대용단 전투 지휘처를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22일 하룻밤을 수경하시면서 정치 사업을 진행하신 신사동 혁명 전적지를 돌아봤습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철도성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은 무포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 수경하시면서 대용단 지구 진출을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신 무포 수경지를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며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꽃붓이 이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모범적인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로 백두산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 진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항일의 혁명선열들의 투쟁업적이 기틀어 있는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강구하고 실현에 찬 조선혁명이 과연 어떤 정신에 또 받들려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떨치자.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본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수도 건설의 최전구의 청년들을 불러준 위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에 떨쳐나선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의 청년 건설자들이 연일 높은 공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양 아버지 원수님께서 여기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장에서 착공의 첫 삽을 뚫으신 때로부터 한 달이라는 나날이 흘렀습니다. 이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평양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에 나가자고 호소하시던 분할의 음성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은 아버지 원수님께 정의 기쁨을 드리고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을 기한전에 훌륭히 완공하기 위해서 힘차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자재보상을 수령시켜야 공사의 속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를 비롯한 4대 수송의 힘을 넣어서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 청년 도역대 운송수리 요리도 얼마나 높은지 바로 수송 계획을 넘치 수행합니다. 한편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청년 조리들의 요리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전국 청년 기동 해설대 집중 경제 선동 및 방송 선전 경연이 서포지구 세고리 건설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진행하는 집중 경제 선동은 수도의 세고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치로 맡겨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우리 청년들 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더욱 힘있게 떨치도록 하자는 데 굳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경제선동을 예술선동, 직관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 평양시 서포지구 사거리 건설에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애국 청년의 기계와 범태를 다시 한번 힘있게 떨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전국 신발전 시위 2023이 경고업성의 주최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24일 평양 육전백화점에서 있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송학 동지, 경국업상 김창숙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기술자, 3대 혁명 서조원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리송학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앞선 기술과 경험을 생산단위들의 일반화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나라의 신발공업을 한 계단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신발 생산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 보급하며 질 경쟁 요리를 더 고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류원 신발공장과 원산 구두공장을 비롯한 수십 개 단위에서 생산된 930여 종의 20만여 점의 제품이 출품되고 신발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40여 건의 연구 성과 자료들이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가을철 신발 전시회에 참가해서 요리 단위들과 기술 교류 사업, 그다음에 병원 교환 사업도 진행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함적인 문제들도 찾고 원가를 낮추고 노력을 전략하면서도 다양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에 더입해서 이번에 사출당하에 다세카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신들도 출품하게 됐습니다. 연령에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에 맞게 어른으로부터 아동에 이르는 모든 신발 제작에서 다양화, 다종화, 다세카 경량화를 실현하는 데 힘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보니까 다른 단위들이 신발이 전번 전시회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신발이 무엇이고 우리 제작사가 기본 힘을 넣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해도 하고 과학기술 교류에 적극 참가해서 다른 단위들의 선진적인 기술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서 미덕과 미풍을 높이 발휘한 성중앙기관 직명일꾼들과 직명원들의 실화연단이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명일꾼들, 성중앙기관 직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해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도잘 보존관리하는 데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혁명선배들을 위해주는 것을 고상한 도덕적 의무로 간직하고 친여력의 종으로 따뜻이 돌보아준 출연자들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출연자들과 참가자들은 충실성과 애국주의를 인생관화하고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 미풍이 가풍으로 국풍으로 도활짝 꽃피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10년 세월 운근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림경신 동지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저국이 있고야 우리 가정의 행복도 우리 후대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방처럼 흐르는 미적과 미풍, 정말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한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려는 애국충정과 이들의 헌신적인 마중은 우리들에게 참다한 집단주의 인생관을 더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주최 112 202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송학 동지, 올림픽위원회 위원들, 체육부문, 륜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주최 111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사업종용 총화와 주최 112 202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사업방향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최육상 김일국 동지의 보고에 의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올해의 전문 체육기술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대중체육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체육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됐으며 반도핑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강조됐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XBB.1.5가 주되는 바이러스로 등장하면서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새로 발생한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들 가운데서 XBB.1.5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90.2%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에 XBB.1.5가 처음 발견됐으며 당시 1% 정도였던 감염률이 넉 달 만에 90% 이상으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각이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고 있는 속에 돌림 감기 전파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동성 심전시에서는 돌림 감기 위험 등급이 중간급으로 정해졌으며 광주시 여러 지역에서도 돌림감기가 동시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2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비루스에 감염된 것과 같이 중증을 호소하는 돌림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24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316만여 명, 사망자는 682만 5,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동물학자들이 보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지나친 화학비료의 사용과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해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꽃가루받이 매개자인 볼들의 마리수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학자들은 생존 능력이 높은 여러 종의 볼들을 연구하는 과정이 호박볼이 먹이를 찾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특별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호박볼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식생활 과정에 나오는 어물을 비료로 전환하는 새로운 어물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어물의 재생 리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한 번에 100kg의 어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비료로 전환되기까지는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 기술이 광범위 도입되면 식생활 과정에 나오는 어물의 80 내지 85%가 비료로 재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